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은 대부분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. 미용실이나 이발소 등도 예외가 아닌데요. 이러다 보니 문 닫기 전에 머리부터 자르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종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문미순 씨. 최근에 예약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. 전화 예약 손님이 전에는 좀 없었거든요. 2.5단계까지는. 네, 3단계가 된다고 하니까 저기 전화 예약이 좀 많아지고 빨리 잘라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에 예약이 좀 들어와요. 주부인 우사라 씨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문에 평소보다 물건을 더 많이 샀습니다. 코로나 대비해서 제가 저장식품으로 산 거는 이거 스프하고요.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를 갖다가 조금 약간 양을 많이 해서 구매했어요.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 세계에서 벌어진 사재기 광풍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. 이미 1년 동안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적응한 만큼 마트에서는 꼭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주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시설들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SBS CNBC 이한나입니다.